물질 에너지하고 비물질 에너지를 내가 설명을 요새 이렇게 해주는데, 이제 요런 걸 공부를 하면 아주 재미가 있어요. 물질 에너지가 아무리 밀도가 강하고, 밀도가 강하다 하면 어디까지 가느냐면, 지금 지금 지구에는 밀도가 그렇게 강한 거는 없어요. 그렇게 돼버리면 저것끼리 막 전쟁이 일어나니까 안 되니까, 저 별에 가면은 밀도가 엄청난 강한 별들이 있어요. 에너지 질량이. 그러니까 이 블랙홀 같은 거는 밀도가 강하다가 강하다가 못해서 이 빛도 들어가면 전부 다 흡수를 해버리는 밀도를 가지고 있단 말이죠. 빛은 말이죠, 엄청난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게 빛입니다. 이것도 들어가면 그냥 시공도 흐트러 버린다 이 말이죠. 그런데 이런 밀도를 가지고 있는, 엄청난 이 밀도를 가지고 있는데, 그럼 밀도를 우리가 알기 쉽게 이야기를 하면 차 숟가락으로 이거 하나 뜨죠. 그 질량을 이 물질이라 떴다라고 합시다. 뜨면 요 숟가락으로 하나 뜨는데 이거는 수천만 톤입니다. 요 무게가. 지구상에 그런 무게 없죠. 요게 밀도라고 하는 거예요. 이 물질의 질량이 밀도가 너무 강해져 갖고 무게는 엄청나게 나가는데 질량은 엄청나게 줄어들어 있다 이 말이죠. 요거. 그래서 저 100층짜리 건물을 갖다가 그 밀도를 만들어 버리면 쭉쭉 오르지 요만해요. 그게 밀도입니다. 근데 물질의 질량이 아무리 그런 밀도를 가지고 있어도 비물질 에너지 질량은 거기에서 어떻게 침범할 수가 없는 겁니다. 여기 비물질 에너지예요. 그래서 천기하고 인기가 비물질 에너지고, 인기들이 세상을 살면서 시공을 이렇게 가지고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생산해 놓는 게 지식 에너지입니다. 지식 에너지는 인기가 생산을 하기 때문에, 육신이 생산하는 게 아니에요. 인기가 생산을 하니까 이거는 비물질 에너지다 이 말이죠. 이것이 밀도가 엄청나게 강한 것이다. 그래서 여기에도 일반 지식의 밀도하고 진리의 지식의 밀도는 하늘과 땅 차이다. 이 스승님 지금 가르쳐주는 거는 진리의 지식을 가르쳐주는 거예요. 일반 지식은 이 세상에 다 나와가 있고, 이거는 인터넷 가서 다 검토만 해도 전부 다 내가 쓸 수 있다. 진리의 지식은 이 세상에 나온 게 없기 때문에, 사실 기본적인 진리의 지식은 이 선지식이라고 이야기하던 사람들이 수행을 해갖고 바르게 자기 공부를 해서 백성을 위해서 나왔더라면 정확하게 그런 것들이 나와갖고 지금 어느 정도 질량을 갖추어 놨어야 되는 상태다 이 말이죠. 그런데 한 20년 동안 진리의 지식을 내놓은 게 아니고 선지식이라고 하면서, 부처가 있으니까 무릎 꿇어라, 부처 갔는데 뭐가 있어, 저거가 이야기하는 부처는 벌써 3000년 전에 간 양반이잖아. 에? 그 당시에 그 사람이 한 행적을 갖고 이때까지 구라쳐먹어. 2000년 전에 왔던 양반. 그 양반의 행동인 걸 갖다가 전부 다 이걸 써놔놓고는 그걸 계속 그러고만 있음. 수천 년이 지나시면 그걸 뛰어넘어도 수백 번은 뛰어넘었겠다. 이 질량이. 이 멍청하기는 참. 아직도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있다 이 말이. 그래서 한 20년 이렇게 되니까 우리는 지금 오늘날 20년은 말이죠. 과거에 우리 선조님들 한 2000년 전, 1000년 전, 500년 전 살던 사람들이 수천 년을 살아도 오늘의 20년만큼은 살 수가 없어. 윤회를 수백 번 해와도 오늘의 밀도의 질량의 세상을 살 수가 없어요. 이러한 환경이 안 주어져. 우리의 인류는 엄청나게 중요한 시간입니다. 응?
당신들은 윤회가 없어. 아, 이 소리 참. 나중에 이것 때문에 너를 얼마나 공격할지 몰라도 공격 다 해도 돼. 그 정도는 흡수할 밀도는 가지고 있는 사람이니까. 응? 윤회가 없어. 마지막 일생이다 이 말입니다. 마지막 일생. 그래서 홍익인간인 거예요. 홍익인간이고 홍익이념을 갖는 이 홍익인간들은 일생을 마지막으로 살기 때문에 너희들 일생 마지막에는 이 선천시대에 살던가하고 틀리게 나를 불사로 갖고 널리 사람을 이롭게 살면서 너 인생을 불태우고 가는 것만이 너 영혼이 맑아져서 가벼워서 뜨게 돼 있다 이 말입니다. 두 분 다시 인간으로 못 와. 오고 싶어도 이제 창원계 들어가면 두 분 다시 이 육신을 받아가 삼촌에 못 온다니까. 우리 이제 다 살아봐도 몇십 년밖에 못 살아. 뭐 윤회를 몇 번 더 할 것 같으면 몇천 년 더 산다고 이야기 되겠지. 윤회 끝. 우리 일생이 끝이라. 마지막 일생. 마지막 일생은 불사로워서 원 없이 전부 다 털고 가야 되는 게 이게 마지막 일생이라. 우리가 윤회를 할 때는 다음 생을 위해서 오늘 공부하고 노력을 하고 다음 생이 오면 돼. 마지막 일생은 다음 생이 없어. 헌신을 다해서 내 인생을 살고 사람을 널리 이롭게 하고 이 사회를 이롭게 하고 나는 불사르고 가버려야지. 그래야 이 영혼이 맑고 가벼워져서 티 없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천상으로 가는 거라. 티 없이 우리가 가볍게, 아, 우리가 맑게 살라 그러면 나를 위해서 살면 안 돼. 아, 한 뜸을 살아도 내가 타를 위해서 이타행, 그죠? 이타행, 아, 이타행이 있고, 이타행이 있고 이간 공익의 삶이 있는 거예요. 이타행은 한 사람 한 사람 내가 저 사람들을 위해서 산다. 요것이고 이제 요렇게 사는 것도 여기서 질이 조금 넘어가면 이 사회를 널리 이롭게 살면서 이 사람들을 위해서 사라지는 질량이 있다 이 말이죠. 사회를 이롭게 하면서 살면서 이 이롭게 된 것이 이 사람들한테 도움이 돼 간다. 여기 진짜 이타행이 되는 거죠. 응? 그러면 이간공익은 뭐냐? 미래에 세세히 널리 이롭게 하는. 천년이 가도 만년이 가도 이 사회를 이롭게 해놓, 이롭게 해놓고 가는 것이 천년 가도 만년 가도 쉽지 않은 그런 삶을 사는 게 이간공익행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타행은 지금 내 앞에 사람들을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것이고 인류가 미래까지도 이렇게 하는 게 이간공익을 행하는 거예요. 이것이 원불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라. 원불. 아주 맑고 깨끗한 그런 부처님이 행합니다. 이 기운은 인류가 끝날 때까지 쓰인다. 그 힘이 이걸 정법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미래가 설 후천시대에서는 인류가 필요한 정법 미래의 법이다 이 말이죠. 이게 홍익인간들이 행해야 될 인류의 미래가 설 이 정법을 우리는 수호를 해야 되고 이것을 인류에다가 우리가 써야 되고 이것이 이간공익입니다. 이간공익은 한 뜸을 행해서도 너 기운은 스스로 맑아진다. 일자술과
구족이 칭찬한다 소리 있죠. 어. 한 사람이 출가한다고 구족이 칭찬하는 게 아니에요. 한 사람이 깨달아서 진리를 열면 구족이 칭찬한다. 구족은 우리대로 구족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수가 없는 모두가 칭찬한다 이 말이죠. 아홉수라는 것은 그 후에 수가 없는 겁니다. 한 사람의 진리를 서라고 한 사람의 진리를 일으킴으로써 모두가 전부 다 해탈할 수 있는 길을 연다 이 말이거든. 그 한 사람을 깨치게 하기 위해서 모두가 노력을 하는 겁니다. 우린 팀이. 이 사람의 법은 내 법이 아니고 우리 법인 것이야. 내게 아니고 여러분들 것이야. 우리 조상님들도 희생 속에서, 인류가 희생 속에서, 오늘날의 우리 희생 속에서 법이 탄생하는 거야. 이 법은 널리 빛나게 써야 되는 것이야. 이것이 이제부터 인류는 생활도의 길을 열 것이고 인자는 무릎 꿇고 기복을 하고 어디서 도가 열리도록 기다리는 게 아니고 이 진리가 나온다. 너 인생을 사는 생활 속에 모든 너의 필요한 걸 다 주노니 이걸 찾는 법을 일으킨다. 이것이 생활도입니다. 진리는 네 앞에 있느니라. 이거는 수천 년 수만 년 전부터 말만 한 것이야. 왜 그렇다는 이 원리를 정리를 못 했던 거지. 이걸 자 전부 정리를 해준다. 너무 걱정하지 말고 이제 그래서 공부를 만나는 것이야. 응? 내가 힘을 갖추고 내가 공부를 하면서 집에서 조금 뭐 기운이 조금 내가 마음이 조금 이렇게 다운되면 민족이 돼서 살 수 있죠. 크게 털어놔. 응. 그 울려 퍼지면서 내가 기운이 확 바뀜을 느낄 것이야. 집에서 내가 힘을 못 이길 때는 민족에 대해서 사실을 크게 털어.